부동산 침체로 인해 지방 재정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에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세수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건데요. 충북도 역시 도세 비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청주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무색하게 충북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으로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7.3으로 전주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0.1%포인트 확대된 겁니다. 거래량 역시 바닥을 찍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는 12월을 제외한 매달 1,500건 안팎의 매매 거래가 있었지만 올해는 하락세를 보이며 500건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지난달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45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2014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거래량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을 맞은 거래량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리 급등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맞으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이 해제가 돼가지고 금방 뭐 잘 그 부동산 시장이 활황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고금리의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바닥입니다.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이 같은 부동산 침체에 지방 재정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도세의 45%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860억 원, 2020년 6,430억 원, 2021년 7,880억 원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는 8월 기준 4,58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7억 원이 적고 낙관할 수 없는 부동산 상황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88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주시가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가 됐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라든지 정부에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거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봤을 때 하반기에도 뭐 그렇게 세수 전망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됩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의 세수 부족이 지방 재정 운영의 악화로 직결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